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예전에 네. 예전에 봤던 물건 박사 이태호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네. 또 얘기하실 거면 저는 여기 현실 세계에 있는 여러 존재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전부 존재한 건 아니고 여러 존재들 제가 연구한 상태입니다. 그 네. 연구한 것들을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 개만인데 네. 제가 저기 상대방에서 우리를 카메라로 찍네요. 유명 스타예요, 형님. 그 찍고 계시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형님도 알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가상 세계, 네. 현실 세계 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 아니고 현실 세계하고 사후 세계인데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근데 일단 몇 살이죠? 저요? 만 나이가 제 확실하니까 만 나이가 만 25세. 그러니까 다른 나이는 다 불정확하니까 다른 나이는 확실하게 말했고 원래 만 나이가 확실해요. 원래 만 25세면 27살. 그거 맞는데 26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 25세. 왜냐면 26살이에요? 네. 당연하죠. 왜냐 생일 안 지났으면 27살이 될 수가 있겠어요. 현실 세계 봐봐요. 생일 정도만 피워도 될까요? 네네. 생일 안 지나는 생일 안 지났으면 내가 만 25세면 25년 6개월 살았다고 칩시다. 지금부터 그냥 25년 6개월 살았다고 치면 당연히 27년 되겠어요? 25년 6개월에? 반응임에도 27년 되겠어요? 네, 무궁화사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희호는 만을 몇 살이에요? 만으로? 저는 그건 모르겠고요. 아니 아 생일 지났어요? 아니겠어요? 네, 안 지났어요. 아 그럼 많이 있으시겠네. 네. 가상 아니 사후 세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요. 저는 믿고 있어요. 전 안 믿어요. 아 그럼 그 사후 세계 안 믿는다는 무슨 연다라고 해요? 무슨 연다? 사후 세계를 안 믿는다가 무슨 연다예요? 사후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무슨 연다가 맞아요 원래? 왜? 아 진짜예요. 그러니까 무슨 연다가 뭐냐면 원래 무슨 연다는 사후 세계하고 신이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믿는다들이에요. 네. 그게 무슨 연다예요? 무슨 연다? 사후 세계하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사후 세계를 가보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가본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면 증거가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사후 세계가 있다는 증거가 교회 다니면. 근데 만약에 교회 다녀서 믿기가 어려우면 그것도 원래 되게 사후 세계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아, 저랑 차를 바꾸실래요? 연기가 일로 나네. 확실하게 찾아오면 네. 차를 바꿔요. 물론 교회에서도 다 성경으로 네. 다들 성경에서는 다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더 확실한 증거는 2000년 전에 진짜 역사적인 증거가 있대 그게. 아 진짜요? 네네. 가보신 적은 없잖아요 사후세계. 제가 안 가봤고. 근데 왜 사후세계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직접 가본 적도 없는데? 왜냐면 2000년 전에 사실 예수님 죽다 살아서 얘기했어요. 3일만 죽다 살아나서. 네. 그걸 경험한 걸 사람들한테 전한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 아. 네네. 그러면 그 항상 얘기하시는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방송에 갑자기 물건 박사라고 이러면서 네. 그때 막 채팅창에 막 도배를 엄청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물건 박사가 뭔데 도대체 뭔데 이러지? 자 이제 재미있는 설명을 할게 많아요. 앞으로 네. 방송 몇 시간 할 거예요? 방송이요? 이거 이제 추워서 이거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안 해도 네. 저는 안 표현 안 추운데. 아 그럼 안 해도 할래요? 근데 나약 방송하면 조금 길게 할 건데 차에서 해도 돼요 만약에 추우면.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설명해 드릴까요? 자 현실 세계에서는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존재하는 거 알아요? 여러 가지? 네. 네. 근데 여러 가지 존재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존재는 일단 네 가지 존재예요. 네 가지 존재. 어떤 존재, 어떤 존재, 어떤 존재, 어떤 존재 네 가지가 있을까요? 자 얘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기억 안 나요. 자 어떤 존재가 있냐면 네. 첫 1번 물건 종류. 물건 종류는 생명이 아닌 무생물들이 이런 무생물들 자체가 물건 종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생물이 아닌 무생물 종류. 아, 무생물.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들.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 무생물이에요. 네. 생명이 없는 존재들. 네. 알았죠? 그다음에는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가 뭐냐? 식물 종류. 네. 식물 종류. 식물 종류는 나무 뭐예요? 같은 거, 나무 같은 꽃 같은 거. 네, 세 번째는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생각해봐요. 좀 모르겠어요. 당연히? 세 번째 벌레. 아, 아니, 그거랑 비슷한데 움직이는 동물 종류. 아, 동물. 움직이는 이제 동물 종류. 네. 세 번째가 움직이는 동물 종류고 네. 네 번째는 뭘까요? 자동차요.
자동차가 물건 종류에 해당돼요. 자동차가. 아, 예. 자동차가 물건 종류예요. 네.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거 후레 씨는 맨날 들고 다니시네요? 네. 왜 들고 다니시죠? 아니 아까 깜짝 놀란 게 제가 만나가지고 차에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호루라기를 보면서 뒤 차한테 멈추라고. 왜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시호가 사고 날까봐 내가. 아 사고 날까봐 뒤 차한테 호루라기 부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여기 호루라기도 들고 계세요? 네네, 맞아요. 네, 이거는 네. 항상 들고 다니시는 거구나. 네 맞아요. 아 컨셉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맨날 들고 다니시나 봐요. 예 맞아요. 어. 자 그러면 네 번째가 무슨 종류일까요? 네 번째가?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가 힌트 드릴게요. 네 번째가 우이 같은 돈대가 무슨 돈? 인간이야 인간. 맞아 인간 종류. 네 가지 종류를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사후 세계도 설명해 줄까요? 그럼 사후 세계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후 세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고요? 네. 근데 사후 세계는 발로 가면 안 돼요. 네. 큰일 나요. 발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사후 세계 발로 간다는 게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자살이요? 네네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되고 그냥 자기가 저절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가 나중에 죽어서 병들어서 죽을 수 있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자기가 저절로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래요? 네, 자기가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살하면 분명 사후세계 나쁜 데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요. 자살하면 안 되죠. 죽고 나면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저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천국 가면 저랑 같이 근데 여기서는 네. 좀 얘기하기가 부끄럽지만 네. 저랑 같이 교회를 가야 돼. 아 교회를 가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가야 돼. 근데 제가 꼭 물건 박사님이랑 같이 가야 돼요. 가고 싶을 때 가면 돼 교회는. 혼자 네네. 따로 가면 돼? 그럼 그냥 크리스찬이시네? 네네네 맞아요. 아 저희 부모님도 크리스찬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도 되고 나랑 같이 교회 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나랑 같이 가도 되고 부모님이랑 같이 가도 돼요. 부모님이랑 네. 부모님이랑 같이 가도 되고 나랑 같이 가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 안 가면 당연히 샤워세가 없다고 존재하죠. 당연히 교회 안 가면. 그럼 물건 박사님은 평소에 뭐 하면서 지내세요? 평소에요? 예.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지내죠. 대략 여러 가지. 연구를 하세요? 네네. 자 핸드폰 저도 핸드폰 해볼게요. 예, 아 연구를 하세요? 근데 이게 혹시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진리관대는? 어디까지 졸업했냐고요? 예. 저도 안타깝게 대학교는 안 나왔고 고졸이에요. 저도. 아 그래요? 근데 고졸로 박사가 될 수 있는 건가? 그냥 연구하면서 그냥 아 연구하면서 연구한 박사가 된 거죠. 혼자서 그냥 아 혼자 연구를 하시면서 네. 봐봐 이거 배터리가 다 빠졌고 핸드폰 배터리 없어요? 아 공기계는 없고 이거 충전해 주실? 아 지금 못하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고 이걸로 증거가 다 있으니까. 근데 이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전화 이건 일반 전화기예요. 일반 전화기. 네. 네. 이거를 굳이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 보여주는 게 아니야. 네. 내가 헷갈릴 것 같으면 기억하는 걸 찾아야 돼요. 페이스북에서. 네네. 자 뭐에 대해서 또 궁금하세요? 자 그럼 제가 얘기할까요? 아니면 희호가 궁금한 거 다 얘기할래요? 저는 근데 네. 사후세계를 가봤어요. 어떻게 가봤어요? 사후세계? 엘리베이터 제 거 유튜브에 전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타고 몇 층에서 내리고 몇 층 눌렀다가 네네.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러면 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나는 네네. 갔다 와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간 거예요? 물건 박사님은 네.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럼 사후 세계 네. 어떤 걸 봤어요? 사후 세계에서 그러면 저요? 이걸 얘기할게. 사후 세계에서 어떤 걸 봤어요? 그러면 그걸 얘기해 봐요. 공룡들을 봤어요. 공룡. 아 사후 세계는 공룡들이 있어요. 선조들이 선조. 그러면 네. 아마도 그 1억년 전 시대에 있는 존재들이 다 사후 세계에 지금 보이나 봐요. 그렇죠. 그게 꿈을 꾼 건 아니죠? 꿈을 꾼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갔다 왔어요. 꿈을 꾼 게 제가 아니면... 유튜브 영상 예전에 한 중학교 때인가? 네네.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사후세계 영상을 어떻게 갔어요? 어떻게 엘리베이터 타고요. 어디 엘리베이터 타고 갔어요?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요. 근데 그건 사실 유튜브 네. 댓글 다는 사람 중에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다 못 믿을걸요? 종교 있는 사람들은 못 믿어요. 종교 가진 사람들은 못 믿어요. 무신론자든 믿을 수 있어도 무신론자든 그 얘기를 믿을 수 있어도 종교 가진 사람은 못 믿어요. 진짜예요. 유튜브 댓글 다니는 사람 중에 혹시 종교 다니는 사람 있어요? 종교 다니는 사람은 이 얘기가 안 믿겨지죠, 그렇죠? 종교 다니는 사람은 이 얘기가 안 믿겨져요, 사실. 무신론자들은 그 얘기 믿겨질 수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진짜. 네. 근데 종교 다니는 사람도 그 얘기 안 믿겨져요. 저는 물건 박사님 네. 한마디 하고 싶으면 네네. 너무 그런 거에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좀 다른 거에도 다 연구했어요. 더. 이 인생 지금 현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도 연구 많이 했고 네. 그렇죠. 네. 현실 세계에서 지금 현실 세계 현실 세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얼굴도
뭔가 귀엽게 생기셨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네. 뭔가 이렇게 히어도 귀여웠는데. 어우. 히어도 귀여웠어. 네. 히어만 뭔가 면도만 하면 되겠다. 면도요? 네네. 면도만 하면 되겠다. 면도만 하면 뭔가 조금만 더 꾸미시면 더 잘 생겨지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 왜 추워 이씨. 아, 추워요? 네. 아, 내가 좀 체력이 좋아서 그런가봐요.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요? 네. 그럼 제가 현실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여러 가지 연구한 거에 대해서. 그냥 그럼, 말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말로 할 테니까. 네. 지금. 근데 이 현실 저는 그러니까 사후세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죽으면 끝이에요, 형님. 그 무신다들은 그렇게 아니, 믿고 있어요. 무신다들은. 무신다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다음에 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요? 네, 어디 네. 있는데? 어디 있는데? 신이 있다고 어디 있는데? 신 나와봐. 나 죽여봐. 나 죽여봐. 어디 있나면? 야, 신 어디 있어? 나 죽여보라고. 자, 어디 있나면? 사후 세계는 죽고 나서는 있어요, 진짜. 죽고 나서는 존재해요. 근데 사후 세계 만약에 없으면 생각해봐. 사후 세계 없으면 우리가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질 텐데 왜 이건지 알아요? 영원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생각해봐요. 사후 세계 없다고 믿으면 당연히 우리가 기분 좋아지겠어요? 기분 안 좋아질 걸요? 그게 삶인 거예요. 이거 제가 생각해 봐. 나이가 많을수록 기분 안 좋아질 거예요. 아니요. 네네. 박사님은 네네. 지금 이 현실이 싫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회피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 세계 이 현실에서 좋죠?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 죽고 나면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그러면서 지금 회피를 하시는 게 아닐까요? 물론 저도 현실 세계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저도. 물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사후 세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사후세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안 되다나요, 그게. 현실 세계에서 영원하지 않다나요. 그게 안 되니까 사후세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현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요? 네, 현실 세계에서. 자, 현실 세계에서 제가 생각했고요. 현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발견을 못했어요. 발견을 못했다고? 네네, 현실 세계에서 뭐가 돼가 마동석이요, 마동석. 아, 김종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김동현. 마동석이 맥라이더. 네,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사실 현실 세계에서 코끼리보다 약할 수도 있어요. 르브론 제임스. 아, 확실하게 몰라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코끼리가 등치가 크잖아요. 코끼리보다 약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게 어떻게 강할지도 몰라요. 그게 현실 세계. 아. 네, 왜냐 그것들은 인간이잖아요. 코끼리보다 약할 수 있죠. 코끼리가 지상 동물 중에 제일 센 지상 동물이 코끼리고. 바다에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센 동물 뭘까요? 뭐예요? 알라마타와요. 코끼리가 기상에서 제일 세면 마동석이요. 바다에서는 누가 제일 센가요? 바다에서요? 네네. 어떤 해적선이요. 해적선 루피. 아마도 고래일 거예요. 고래. 아니요. 고래. 인간이 제일 세요. 맞아요. 인간이 제일 세긴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제일 센 건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인간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제일 세냐면 코끼리보다 단위 인간이 더 세요. 네. 네. 왜 인간이 더 셀까요, 힘이? 인간이 더 센 게 맞아요. 왜냐면, 당연히, 만약에 코끼리가 존재한다고 해도 인간이 만약에 25톤 트럭 운전한다고 해봐요. 그거랑 코끼리랑 박으면 누가 이겼어요? 25톤 트럭 운전하는 자랑. 25톤이요? 25톤 트럭. 일동 대형 면허 딴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 코끼리가 이길까요? 생각해봐요. 그것도 자세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동 대형 면허 딴 사람이 당연히 25톤 트럭 운전할 능력이 대단해요. 그쵸? 네. 네. 자, 그러면 확실하게 말할게요. 사실 그 얘기 하는 것도 재밌어요. 물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제일 약한 것부터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햄스터랑 고양이랑 같이 싸우면 대부분이 다 누가 이겨요? 고양이요. 그렇죠, 고양이. 그럼 고양이랑 사냥개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고양이랑 사냥개랑 싸우면 사냥개요. 당연히 사냥개가 이겨. 그러면 사냥개가 될 수 있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네. 지금 본론을 들어와서 사후세계 지금 사후세계가 그러니까 있냐 사후세계가 다 연결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그거 오늘의 주제는 사후세계가 있냐 없냐잖아요. 그거였어요? 오늘 주제가? 지금 주제가 사후세계가 있냐 없냐입니다. 사후세계 당연히 100% 존재해요. 100% 없으면 또 뭘 걸 수 있죠? 없으면요? 없으면 뭐가 있지? 뭐가 있잖아요 지금. 없으면 근데 이 말도 믿기 모르겠는데 성경책에 다 나와 있는데 성경책 볼 수 있어? 성경책에 말 믿어야 안 믿어요? 성경책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확실하게 말 못하는 증거가 거예요. 없어요. 근데 성경책 증거가 맞아요. 100% 성경도 아니요. 증거가 맞고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라고 하시면 믿을 건가요? 왜요? 내가 눈앞에 있는데 일단 난 안 믿어요. 내가 눈앞에 있는데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러니까 신이 되고 싶으면 확실하게 맡길 것도 신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요. 그것도 교회를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아 그래요? 네네. 네. 자 그렇죠. 근데 네. 이 지금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영원하지 않고 그냥 죽음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냥 현실 세계에서 점점 기분 안 좋게 살 거예요? 이 주제를 네네. 지금 현실 세계는 일단 나중에 끝났는데 나중에 어떤 현실 세계 일단 네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재밌게 더 해요. 지금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추워서 지금 더 못하는 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워가지고 더 못하는 네, 거예요? 네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게 세요. 네. 아 근데 더 하면 좋겠는데.